내가 이렇게 이거 수행지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남자 아기들의 열등이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 되게 힘들게 내가 드디어 이해했다 했는데 이번에 여자 아기들의 열등이 또 이해하기가 더 힘든 거였어. 내가 그때 절감해서 아 내가 너무 버리고 살았다. 내가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를 모시고 대표 남자 열등이 대표 여자 열등이 네. 영광입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열등이 대담을 찍는다고 하셨을 때 저건 대기고 진정한 열등이. 네. 나는 우리 아기들 열등이 보면서 그게 다 이제 내 모습이잖아. 아 저 아기는 저래서 나한테 왔구나. 내 모습이구나. 이제 이거를 보는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안타까워. 열등이 괜찮거든? 네. 근데 그 인정을 안 해서 항상 아픈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열등해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막 숨기고 아니라고 하고 막 끝까지 막 자기가 여자들은 특히 열등이가 남자한테 목매는 여자에 대해서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래 나 목맨다 어쩔래. 나는 진짜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목 많이 매봤거든. 네. 다리도 붙잡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걸 어쩌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남자만 따라다니는 아기들은 왜 그런 거니. 맨날 누가 봐도 다 남자만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니는데 실제 너 남자만 좋아하는구나 이러면 아니거든요 나 남자 싫어해요 막 이런 아기들이 있어. 진짜 그럴 때 열등이의 그 아픔이지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그 열등이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자체여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셨고 저는 뒤집혀서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에 뭐가 있냐면 남자를 좋아하면 열등이다. 못난 여자다. 특히 남자만 쳐다보고 집착하면 그거는 열등하다는 관념이 그렇게 하잖아. 그건 관념일 뿐이잖아. 그게 깨져야 되는 거야. 혜로 엄마가 왜 이런 얘기 맘대로 해. 그게 왜 열등한 거야?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걸 세상 세속의 잣대로 그걸 열등하다고 보니까 그걸 다 버려서 그 여자가 올라오면 막 딸려가는 거 아니야, 그 에너지. 그러니까 보통 살 때 니네 엄마 그랬지? 막 남자들 좋아하고 바람난 여자 보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네. 너무 똑같아요. 그렇지? 네. 미쳤어, 정말. 왜 저러니? 남자밖에 모르고. 어머,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래? 막 이랬지, 네. 내 엄마. 저희 엄마가 그러셔. 막 수치줬어. 왜냐면 그거는 열등이라 수치스럽다는 애고가 그렇게 수치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수치주는 애고와 그렇게 하는 애고는 하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러다가 본인은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으니까 배부른 소리 한 거지 뭐. 그치? 아빠가 막 사랑해주고 하니까 사랑 못 받아서 그렇게 남자 쫓아다니는 여자 쟤 왜 저래 했는데 자기도 남자 사랑에 집착하는 그 여자 그 아픔을 사랑 못 받는 여자의 아픔을 안 느끼다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그 못 받는 아픔을 느끼니까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남의 아픔 이해 안 해주는 그게 바로 같은 애고야. 근데 상황이 달라서 그 사람은 이해 안 해줄 뿐. 응? 왜 우리 엄마도 그랬어. 자기 몸을 그렇게 위하고 자기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런 사람은 뭔가 수치스러운 사람. 열등이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그거는 그 좋은 사람 우월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약을 이렇게 생겨 먹으면 나보고 맨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몸만 생각한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욕을 받는데 우리 엄마 더해. 우리 할머니는 10개를 먹었다 우리 엄마는 20개 먹었다. 내가 엄마 그렇게 할머니 흉 보더니 응?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열등이가 말 그때는 미쳐 몰랐다. 늙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 타인의 아픔을 꼭 대봐야 아나, 그치? 역지사지가 안 될 때. 그게 열등이야. 그러니까 열등이란 이거야. 역지사지 안 해주는 게 열등이지. 그렇게 하는 게 열등이가 아닌 거야. 그 아픔을 이해 안 해주는 게 열등인 거야. 너무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무 알겠어.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으니까 반응해서 올라오고 막 수치주고 했던 거를 알겠는데 예를 들어 내 입장이 된다면 남자가 생겨서 그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할 것 같고 더해. 너 더해. 너 너무... 더해. 몰랐어? 얘 눈 봐. 벌써 얘기할 때 너무 좋아. 너 막 더해.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네. 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수치 보는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열등의 두려움은 열등이는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 짓을 하는 자기를 볼 때 그 수치 보는 두려움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참다가 상황이 되면 딱 열등이를 해버리고 자기,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온 거 아니냐. 내로남불. 남이 열등이로 보이는 거야, 걔를. 그건 열등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막 남을 미워해. 그냥 미워하는 거야. 뭘 그게 열등한 거야. 아, 그럼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랑만 하냐? 얼마나 재미없어. 미움이 없다면 이 세상 재미없잖아. 아, 미움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열등하다고 막 수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수치 떨면서 자기는 열등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열등인데. 미움은 열등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두려운 거야. 자기 열등이 볼까 봐. 근데 그게 그 분별심의 잣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머리를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에너지가 그게 딱 올라오면 딸려가는 거야. 마음 에너지로.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안 그렇게 되냐? 딸려가고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욕하고 있고 그 하는 놈이 누구냐고. 걔가 열등이가 하잖아. 수치스럽고 열등이를 수치주는 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등이라고 할 수 없지. 그 일을 하는 걸 열등이라고 하면서 수치주는 애고가 그렇게 해버리고 자기가 할 때는 이건 열등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수치 떨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열등이를 인정 안 할 때 혜라 엄마가 혼내주고 벌 주는 게 이제 수치스럽게 계속 지적하잖아. 그럼 올라올 때 그게 수치가 올라오는 한 혜라 엄마가 계속 지적해. 왜냐면 그건 벌써 수치 당한다고 느낄 때 그 수치가 덜 나가서 그렇게 당한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귀신같이 수치 다 나가면 혜라 엄마가 얘기를 안 해. 이미 다 나가서 내가 지적하면 빠져요 엄마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여자 열등이에 그 수치를 다 버렸어. 그 남자 좋아하는 여자 열등이 수치. 그러면 너 남자만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나 남자 너무 좋아. 이러면 수치를 안 느끼고 그러면 이게 다 버려진 거거든. 세상 편하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걸 수치 주고 있는 애고지.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여자는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수치 주면서 네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 네가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잖아. 남자만 좋아하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를 수치 줬어.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뜨면 그냥 남자한테만 가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아니라잖아. 자기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라서 수치 주는 게 아니라 걔를 인정을 안 하고 수치스럽다고 계속 하니까 그 자기가 올라오는 수치는 지 거지. 내가 주는 게 어딨어. 남이 여러분한테 수치를 줄 수가 없어요. 올라오는 건 자기 수치인 걸 알아야 돼. 남이 뭐라고 할 때. 또 자기가 자기 수치 주는 애고가 올라온 거야. 너무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고들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치? 네. 또 누가 돈만 밝히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열등이라고 생각하는 애고가 있어. 네. 그러면 너 돈만 알지? 돈만 밝히지? 이렇게 하면 막 수치가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수치 주는 게 아니야. 이 올라오는 애고는 뭐야? 이거 안 올라. 그래, 나 돈만 안다. 어쩔래? 이렇게 하지. 수치 다 버렸으면. 그럼 더 이상 열등이가 아니야. 그래서 혜라 엄마가 늘 얘기하는 열등이를 인정하면 더 이상 열등이가 아니다가 그거야. 그런 입장에서 남자는 어떤 게 제일 열등이라고 느끼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 먼저. 예. 여자는 어떤 게 제일 열등한 여자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책임 못 지는 거. 남자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여자를 보호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약간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할 때 못하고 못한다고 이제 남들이 비난한다고 느끼는 그 열등이가 그게 제일 심하게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존재를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그걸 계속 수치주는 애고가 두려운 거지. 남이 너 이렇게 수치줄 거야 하면서 막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수행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와 저런 식으로 책임감 없게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면서 엄청난 공격성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저 사람은 저거 원래 잘 못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마다 그 느끼는 감도가 좀 다른 건가? 이제 의심들이 올라왔었어요. 그 뭐냐면 황준아기는 책임 못 지는 남자는 열등하다는 게 남보다 되게 큰 거야. 사실은 그게 되게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 지는 거지. 근데 그 책임감이 있어지게 할 때 남보다 몇 배로 더 힘들게 하는 거지. 자기를 공격하면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수치가 다 나가고
그게 열등인 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면 책임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되 자기를 수치주거나 공격하지 않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용서하면서 하니까 편안하게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열등이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게 전혀 책임지는 열등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은 딱 져. 잘 져. 더 잘 져. 왜? 나를 수치 안 주니까. 너무 수치 줘서 힘들게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괴로움이 너무 올라와서 잘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너 훨씬 잘하게 되지. 편안하게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그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본인이 책임 못 지는 일을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마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머리로 참고 그래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제 눌러서 넘어가는데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너무 막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괴로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머리로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라고 계속 묻고 넘어가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뭔가 새로운 일하거나 책임지는 상황이 오는 것도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못 지게 되는 거야. 그 괴로움으로 들어가서 그걸 자꾸 느끼고 이게 남이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괴롭히면 오히려 책임지려고 일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뺏기잖아. 이 괴롭히는 쪽으로. 내가 나한테 그런가. 그걸 알아차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그게 누가 그러냐면 책임지는 걸 많이 한 아기들이 그래. 많이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남자 아기들이 주로 그렇지. 그치? 반대로 여자 아기들은. 의존하려고만 하죠. 그렇지. 인식도 못한 채 그냥. 책임진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떤 부분은. 그리고 누군가 해주겠지. 특히 남자를 보면 구세주 보듯이 보면서. 진짜 그렇게 안 해? 네. 네. 여자 몸이 아니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그 의존성을 쓰고 책임감이 없는지에 대한 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나도 병원약국에서 근무할 때 정말 그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을 보면서 굉장한 차이를 느낀 거야. 분명히 여자 직원이 대졸이야. 그리고 석사까지 땄나 그 여자 직원? 남자 직원은 고등학교 만나서 고졸이야. 근데 남자 직원이 훨씬 책임감이 있는 거야. 뭘 맡기면 딱 야무지게 하는데 여자 직원은 막 응석 부리듯이 어제 그랬죠요 막 나한테 이러고 그때 정말 내가 그 약국장님이 그러려면 시집이라 이럴 때마다 내가 개분노했거든. 어떻게 뭐 여자 시집가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거는 성차별이야 하면서 내가 막 분노하고 정말 붕괴하고 막 이랬는데 들어서 싸구나 막 이렇게 내가 너무 분노하면서 좀 너무 같은 여자로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머리에 공부가 머리를 많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런 책임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 남자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정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강하고 여자는 내가 아닌 남자를 쳐다보고 저 사람이 해야 되고 나는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의존을 해야 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뜨면 바보짓을 한다. 여자들이 혀 짧은 소리야. 혀 짧은 소리. 내 친구가 S대 나오는데 남자친구 앞에서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보고 쟤 왜 저래? 이렇게 자기는 그걸 몰라. 그냥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렇게 커피 마시다 다 이렇게 커피를 걔 혼자 혀 짧은 소리 하는 거야. 상견례 자리 비슷한 거지. 친구들한테 소개한다고 왔는데 나중에 쟤 왜 저렇게 망가졌니? 우리끼리 쟤 만나지 말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거를 너무나 그 여자일 때 꼴 보기 싫으니까 남자를 아예 안 사귀는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남자한테 이겨먹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싫어. 의존성이 덤비는 여자가 있고 그거를 아예 그 자체가 돼서 수치를 안 느끼면서 그냥 그 여자가 돼버리는 여자가 있고 저예요 마지막.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버렸다가 돼버렸다가 네. 그치? 반복하지.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문제를 뭐냐면 열등이 올라오면 해라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하되 알아차리고 하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 거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이의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느낌으로 확실히 모르니까 저 같은 수행 초기에는 이제 이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걱정 의심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평소에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좀 며칠 지속되면 주변에서 열등이 떴다고, 열등감 올랐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열등감이 올라온 거구나. 이제 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게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서 그럴 걸 그냥 알겠는데 열등감까지는 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움으로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서 죽음의 공포가 뜨잖아?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아픔이야. 수치를 보는 게, 그 열등이 수치 보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지. 사실 아픔은 수치거든. 수치당한 아픔이잖아, 그렇지? 예. 근데 그 아픔을 보고 나면 그게 수치라는 걸 알게 되고, 수치를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나는,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가 돼. 그러니까 마음이 칼로 두부자를, 나 열등이 알았어. 이런 부분이 아닌 거야.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서. 그래도 어떨 땐 열등감 느끼는 때가 있잖아. 예. 그게 가만히 보면 막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기들 보고 내가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예. 훅 올라오거든, 어느 순간. 그럼 이거구나 이렇게 알잖아. 네. 그럼 그때 아픔이 확 느껴지는 거지. 그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유능하게 하는 걸 볼 때 딱 열등감이 올라오면서 이런 나에 대해서 자괴감 비슷한 아픔이 올라오자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실제 그게 마음 공부에 되게 도움되는 거야. 일하는 게 들어와서 맨날 마음 본다 뭐가 느껴져 느껴지려고 집착하면 집착하는 그놈이 하는 애쓰는 놈이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소용이 없는 게 일하다 보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못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 내가. 못하는 일을 할 때 엄청 올라오는 거야. 나도 초기에는 그거 열등감인지도 모르고 올라왔었어, 진짜로. 그 언제 올라오냐면 이렇게 꼭 강의하려고 앞에 서면 이게 아기들이 쭉 앉아있는데 비웃는 눈으로 꼭 나가. 자기는 그런 눈인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꼭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날 쳐다보는 아기. 근데 거기다 대고 눈도 꽈라 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제 마음 공부하는 수행터에 오면 우리 여기에 오면 에고가 뜨잖아. 그럼 열등이가 뜨면 수치 당한다고 자기가 느끼는 그 열등이가 그거 안 느끼려고 하니까 남을 수치 주는 눈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냐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살을 맞으니까 다 뜨는 거야. 너무 두렵고 무시당하니까 너무 두려워.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도 없어. 눈을 똑바로 하세요 할 수도 없고 당신이 지금 떴습니다 뭐 알 수도 없어. 나는 막 진짜 막 너무 두렵고 그다음에 막 말할 때마다 희죽희죽 웃는 아기도 나와. 그러면 이제 비웃는구나. 초창기에 강의할 때 진짜 많이 열등감을 진짜 많이 느꼈어. 그리고 막 지적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이가 뜨니까 왜 다리를 그렇게 앉아요? 응? 왜 옷은 그렇게 입어요? 막 이런 지적도 하고 그때는 초기 많이 느꼈지. 남 앞에 설 때 이제 그게 많이 남 앞에 설 때 많이 올라와. 맞아요, 맞아요. 남 앞에 서면 그냥 통으로 확 이렇게 확 뜨더라고요. 자기 열등이 수치 보는 두려움,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 네. 맞아요. 정말 장난 아니게. 엄청 올라오잖아. 그 일을 계속 이제 하다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약자로 정말 그 벌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실실실실 올라오는데 그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열등이 아파 이거면은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그 정말 저 밑바닥 그 막 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약자의 아픔. 네. 그거를 또 자기라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그 수치도 분리되는데 열등이도 분리되는데 네. 그걸 인정을 못하지. 인정을 못해갖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픔이지. 약자의 아픔. 네. 여자들은 일하면 그렇게 올라와. 일하면. 그래서 일할 때 많이 올라오고 남자들도 일할 때 올라오지. 네, 남자들 일할 때 많이 올라오고 남자들은 사실 제일 좋은 게 영체말 수행을 계속하면 계속 올라와요. 영체말 수행 자체를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괴롭고 뭐 맨날 못 느낀다고 나는 뭐 느끼는 것 같은데 뭐 계속 그러면은 진짜 그때 열등감이 통으로 뜨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했는데 몸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약간 이런 거죠. 고영이처럼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저랑 같이 이 등치 좋은 사람들이랑 뭐 축구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남자들 입장에서 수행을 하면은. 민감도가 떨어지는데
나는 느끼고 싶어도 안 느껴지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열등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 괴롭고. 그게, 네. 그게 마음이야. 네.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감정 단계에 있을 때는 마음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표면의식에서, 마음은 그걸, 그 감정을 쓰는 에고를 마음이라고 그래. 쓰는 에고. 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에고는 마음을 쓰지. 여자 앞에서, 남자 앞에서 여자가 울 때, 슬픔을 쓰지? 네. 사랑받으려고. 사랑을 뺏는 애고 같은 거지.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진짜 슬픔은 감추지. 진짜 슬픔이 올라오면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혼자 울지, 골방에서. 남자 앞에서 이미 우는 건 사랑받고 싶어. 뺏는 애고 같은 그 열등이 애고. 근데 그 뺏는 열등이 애고 보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슬픔으로 포장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슬퍼요, 두려워요, 뭐 이런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죠. 그거는 편안한 감정은 아직 무의식으로 안 들어가고 마음 에너지를 아직 모르는 거. 마음 에너지는 극고의 고통, 죽을 것 같은 공포, 막 이러면서 올라오죠. 그리고 막 그 지금 얘기한 그 벌레 같은 막 내가 막 진짜 비참해서 죽고 싶은 마음, 네. 수치 막 이런 게 올라올 때 진짜 이제 마음 에너지가 올라서 오죽하면 그 부처님 4월 초포일날 영화 봐요. 극고의 고통을 표현하잖아. 108 번뇌가 그 엄청난 괴로움이 마음이야. 보통 괴로움이 아니지. 숨이 안 쉬어질 정도의 괴로움. 그게 마음 에너지예요.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니까 내 몸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힘이 있지. 힘이 있어. 마음 에너지 힘이야, 힘.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슬픔, 두려움 뭐 이런 정도. 그게 아니지. 그럼 전성현 남자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영체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수행인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 괴로움을 느끼잖아. 네. 안 된다는 괴로움. 네. 그게 마음인 거야. 근데 그래, 난 못 느껴. 아, 못 느껴서 지금 네가 편하니 괴롭니? 물으면 괴롭죠. 그럼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보면 이래. 남자 아기들은 처음이 힘들어. 안 된다고 하면서. 네. 여자 아기들은 또 다 안다고 한다. 슬픔 지오줌처럼 느끼고. 맞죠, 맞죠. 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알아? 설명해 주지, 너한테. 그래요. 여자 아기들 막 너 그거 이래서 이런 걸 하고 나중에 보면 지는 그 하는 놈이 하고 있어요. 다 안다고 해. 나중에 보면 개뿔 모르잖아. 뚜껑 열고 나면. 그 놈인 게 아는 놈과 모르는 놈 하나요. 그냥 무조건 괴로움이 느껴지면 너무 힘들고 괴로움 그게 마음이야. 마음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나 못 느껴요. 막 언덕 달리기 안 느껴진대. 언덕 달리기 한대. 그 언덕 달린 게 하니까 느껴지니 안 느껴져요. 그래서 너 지금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힘드네요. 그럼 그게 마음이잖아. 아휴, 해롬만 안 힘들어. 난 안 힘들어. 네, 그러지. 힘들다도 그게 마음이라 사라져요. 그게 모든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 자체가 마음인 걸 알아야 돼. 못하겠어. 안 돼. 죽고 싶어. 힘들어. 비참해. 벌레 같아. 우울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일체가 마음이야. 마음인데 마음 아니라고 느끼는 거. 이거는 마음 아닌 것 같아, 얘기해봐. 그냥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단어들이 저는 늘 평생 자주 올라왔었던 느낌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열등감이고 마음이고, 이제 청산이 되다가 그 몇 주 전이었나? 이제 절수행을 하면서 또 세게 올라오잖아요. 경매 때였다. 정말 몇백 통을 했는데 끝까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왔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나는 안,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올라와서. 그렇지. 나도 평생 그 마음에 시달렸는데 남들은 다 복 받아도 나 같은 애는 고생만 하고 살아야 돼.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어버려야 돼. 이 마음이. 왜?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힘들게 했거든. 내가 생겨서 우리 엄마가 축하받고 좋았던 적이 없고 다 비난받았거든. 처녀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나 같은 존재는 엄마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니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게 열등이 핵심이야. 자, 열등이 다시 정리. 열등이는 마음에서 왜 열등이라고 느끼냐. 책임 못 지면 불행하게 하니까. 내가 책임 못 져서 남을 아프게 하니까. 내가 여자가 열등이야. 왜? 내가 여자라서 우리 엄마가 안 행복했어. 아들을 원했어. 그럼 열등이야. 사람은 열등이가 우리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해. 뭐 일을 못해서 열등이. 아니, 일을 못해서 남을 불행하게 해서. 마음 안에 열등이는 타인을 행복하게 못해주면 열등이고. 그래서 엄청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애쓰는 애고지.
그게 또 열등이야. 왜 했어? 행복하게,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존재의 아픔을 느껴야 돼, 그래서. 그렇잖아. 내가 아들이야. 그럼 여자보다 열등이가 적은 이유는 내가 아들이라 우리 엄마가 그만큼 행복했네? 그러니까 나는 좀 그나마 좀 복을, 행복을 줬었는데 여자 열등이들이 더 센 이유는 딸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남자 열등이는 뭐야? 내가 엄마가 원한 걸 왜 남자를 원했어? 책임지고 돈 잘 벌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우리 엄마를 못 지켜줬네?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데도 그거를 불행한데도 내가 못 도와줬네? 그러니까 나 거기서 또 열등이 아픔 느껴.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 세상에 열등이 아픔 안 느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대통령은 열등이가 아니라고? 최고 열등이요. 나는 왜 그렇게 대선에서 대통령 하려는지 몰라. 난 왜? 제일 아파. 난 미칠 것 같을 것 같아. 대통령이 됐는데 내 국민 중에 누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무 뼈 아프고 뭐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대통령이면. 책임 못 지는 아픔이 책임질 게 돈 좀 많아? 가정 책임지는 것도 아픈데 얼마나 아파. 최고 열등의 아픔을 많이 느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왕이고 막 세계적인 뭐 이런 사람이야. 가장 아픈 사람이지. 그 열등의 아픔을 제일 많이 느껴야 돼.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윗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되게 무책임한 거니까 너무 아픈 자리인데 그거를 막 하겠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그 아픔을 느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 뼛속 깊이 공부돼서 얼마나 그렇게 해야 돼, 되는데 열등이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남자 좋아하는 걸 열등이라고 느꼈을 때 그건 뭐냐면 이런 거지. 여자들이 예전에 우리는 지금은 여자가 시집가도 집에 이렇게 자주 오고 뭐 시집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남의 식구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집갈 때 다 엄청 울었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이제 결혼을 했다. 근데 그때 내가 저 결혼하는 거 사모가인데 쪽두리 쓰고 결혼한 걸 봤는데 이 신부가 우느냐고. 왜냐면 아버지가 다리 한쪽이 이렇게 저는데 이 여자가 그 딸내미가 그 이렇게 돈 벌고 품앗이하고 막 이렇게 들에서 김 메고 막 이런 거 해갖고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아버지가 사실 몸을 못 써.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시집을 가야 먹고 살지 특별한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봉양을 못하고 엄마는 없는데 시집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놓고 다시는 아버지한테 못 오는 거야. 거의 평생에 몇 번 못 와. 우는데 정말 다 그냥 그 결혼식에 눈물바다였거든. 그러니까 남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자기 여자 버려야 되는, 버린다고 생각. 남자를 사랑하면 지금은 사랑과 일이 양립을 하는데 그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면 아버지 옆에 있어도 짐덩어리가 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열등이지. 우리 모두 다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다 다른 건 자기 경험 정보, 조상의 경험 정보에 따라서 어떨 때 더 상대를 아프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황준하기는 그거야. 책임 못 졌을 때 많이 아프게 했던 거야, 조상들이. 그래서 절대 책임져야 돼. 막 수치 주면서 자기를 버텼던 거야. 여자들은 그거야. 사실은 남자들의 아픔을 절대 이해 안 해주는 아픔이 있어. 남자들이 자기 무시한다고만 하지 책임지는 남자가 얼마나 아픈지, 그걸 책임 못 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그런지에 대해서 잘 이해 안 해주는 그 여자 열등이들, 사랑만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아픔이 크니까 수치스러워서 그걸 인정 못하는 거고, 남자들은 책임 못 져서 자기 식구들이 막 너무 아파지면 그걸 가장 큰 게 그럼 그거야? 여자 남자 또 뭐 있어? 대표적으로 의존성,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되게 공통적으로. 그렇지. 네. 내가 잘 못할 때 남을 아프게 하니까, 그치? 네. 근데 내 인생 같은 경우는 그게 꼭 남자 열등, 여자 열등이라고 할 수가 없네. 네. 너무 남성성을 쓰고 살아서, 책임지는 걸 쓰고 살아서 너무 남자 아기들의 말이 공감이 되고, 나도 거의 두려움은 다 그거야. 뭐 남자한테 버림받고 괜찮아. 나는 뭐 버림받는 거 괜찮아. 남자들이 좀 여자를 가볍게 생각한다기보다 아픔이 덜한 거야. 버림받아도 살 수는 있는데 책임 못 져갖고 다 힘들어지는 건 더 아픈 거지. 사랑 못 받는 것보다, 버림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뭐 남자한테 버림받고 뭐 사랑 못 받는 건 두레. 괜찮아. 뭐 어떤 아기가 울더라고. 혜력만은 그 우리들 공부 가르치고 그냥 혜력 엄마로 스승으로 사니까 여자로 사랑 못 받고 얼마나 아프냐고. 별로 안 아파. 나는 스승으로 똑바로 못하는 게 아프고 너희도 공부 안 되는 게 아프고 그게 훨씬 아프고 책임 못 질까 봐 너무 두렵지. 너무 아프지. 그 무섭지 생각해봐. 그게 무섭지. 야 사랑 좀 아우 그거 뭐 좀 아프지만 별로 뭐 괜찮아 이거는. 그건 아주 아픈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게 있잖아. 6.25 전쟁이 나고 나서 남편 죽고 그럴 때 제가 안 했어. 사랑 못 받는 아픔은 아픔도 아니야. 내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행상에서 다 키우고 그게 더 아파. 그러니까 뭐 사랑 못 받은 아픔 볼 기 뭐 그런 정신도 없어. 내 새끼랑 살아야 되는 아픔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을 아프게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그게 이제 열등이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모든 일반 애고들은 그 열등이 아픔 제대로 모르니까 아픔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지. 남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딸을 원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내가 열등이잖아. 열등이 중에 열등이야. 존재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게 열등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응? 훌륭해지고 나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난 열등이 아니야. 이렇게 현실적인 걸 보고 마음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애써서 뭘 성취한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어. 마음 세상에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상대에게. 그러니까 가장 네. 가장 우월한 마음은 뭐냐면 행복한 마음이고 마음의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마음은 아프고 불행한 마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자기가 불행하게 사는 걸 보면 남들이 안 행복하잖아. 엄마 아빠도. 그러니까 그게 열등인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꾸 세상 잣대로 갖다 놓고 괴로운데 안 괴롭다고 하는 게 그거야. 밥 먹고 살고 높은 데 올라가면 세상 잣대로 보는 열등이지 그거. 그런 열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혜련마 얘기하는 거. 이제 이해돼? 네. 그러니까 아픔을 안 느끼는 거야. 우리가 내가 보면 엄청 아픈데 괜찮아요. 나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고 있고. 근원적인 아픔이거든. 행복하지 않은 자신. 그리고 그로 인해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때 아픈 거거든. 아무튼 나는 단순하고 머리가 안 좋고 일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꽂히면서 싹 다 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 하니까 더 집착적으로. 근데 또 애써도 안 돼. 이 열등이니까. 싹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거의 반복. 그것 때문에 보영이를 볼 때 혜련 엄마가 아픈 건 뭐냐면 네가 딱 유능하게 일 잘하는 걸 볼 때 멋있지? 행복하지? 근데 생각해봐. 혜련 엄마가 맨날 야 무서워서 못하겠다 막 이러고서 절절매고 막 두려워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막 이러면 그 자체가 아픈 거야. 그리고서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어? 그렇잖아. 그치?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보영이가 막 예전과 다르게 요새 바뀌어갖고 막 적극적으로 하고 엄마 도와주려고 그게 이쁜 거야. 뭐 내가 네가 안 도와줘도 뭐 옷 다 입고 뭐 가방 들지. 하지만 가방 들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얘가 이제 자라서 책임져주고 막 멋진 여자를 하니까 행복한 거지. 그리고 막 보람이도 언니가 할게 딱 이러고 보람이한테 이런 모습을 볼 때 혜련엄마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게 해준 건 너의 행복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우월이고 행복한 거야. 예를 들어 보영이는 아, 내가 막 황준님처럼 막 이게 컴퓨터를 잘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서 열등해. 그게 세상적인 열등이를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잘 이렇게 도와주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리고 행복하게 그걸 멋지게 하고 열심히 막 잘 못해도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게 우월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너 벌레 그림 샀잖아. 나는 벌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가 와서 엄마 고마워요 이걸 막 안고 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걸 보니까 그래서 내 그림이 쟤를 저렇게 행복하게 했구나. 너무 행복하고 막 엄마한테 복숭아 사서 엄마 이 그림 좋아해 막 너무 행복하지. 즐거워하면서 막 행복한 걸 볼 때 제일 행복해. 그리고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할 때 최고 귀여운 거야. 근데 니들은 엄마 미워 뭐 이런 것도 표현하고 사랑해요 막 이런 것도 표현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찌질해갖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눈치를 얼마나 열등한지 그게 열등한 겨우. 그게 열등하다는 걸 알아가는 게 마음 공부 같아요. 그렇지. 예, 저도 밖에 있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평균보다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애쓰는 놈이 되게 세니까 남들이 세상의 잣대에서 봤을 때 50점 이상은 다 되자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조금씩 다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 그거는 문제네. 그건 완전 하자야 라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 있어서 다 이만큼 다 50점 이상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막상 남들이 날 공격할 수는 없게 만들었는데 뭔가 행복한 느낌은 없는 거야. 애를 쓰면서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야, 너는 행복하겠다, 너는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본인 스스로는 그렇지, 내가 뭐 너희들이나 비교해 봤을 때 뭐 내가 조건 좋고 뭐 다 괜찮지 라고 하는데 애쓰는 놈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마음 세상에서 완전 열등이로 산. 그렇지, 안 행복하니까. 네. 열등이로 산 거지. 안 행복한 열등이가 아픈데 황준아기를 그렇게 안 행복하게 애쓰고 눈치 보고 그냥 결점도 딱 받아들여서 이게 나야? 딱 이래야 당당하고 멋있는데 어떻게든 수치 안 당하려고 다 커버해서 막 애만 쓰면서 진짜 황준이를 버렸어. 너의 색깔을. 그 걔가 그게 열등인 거야. 너무 불행한 황준이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걔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벌써 걔를 버린 걸 알거든. 그러니까 불행하고 그게 열등이지. 늘 두려워서 애쓰는 놈이 사니까. 그냥 자기를 인정하는 게 이 공부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돌멩이인 거, 내가 물인 거, 내가 바람인 거, 내가 산인 거 다 결점이지, 그치? 돌멩이는 단단하지만 부드럽지 않잖아. 형체가 이제 물은 부드럽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때요? 형체가 없으니까 또 그게 약점이야. 다 약점이 있어. 하지만 그냥 그런 자기를 인정하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건데 인정 안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거를 물이 사실은 부드럽고 아무데나 그릇에나 담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이 그게 장점인데 물이 돌멩이를 보면서 난 단단하지가 않아. 단단해야 되겠어. 단단해지면 걔가 물이냐, 걔가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다 그렇게 만들어놔버렸어. 그래서 어떤 아기가 옛날에 나보고 혜란이 왜 화내세요? 혜란이 왜 그렇게 승질이? 그래서 내가 이게 나야, 이게. 어? 이게 나야. 받아들여. 내가 막 화를 안 내면 내가 아닌데. 맨날 온화함이 있어.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아닌 걸 왜 어떡하라고. 나 승질 급하고 응? 직선적이고 미움도 그냥 쓰고 그게 해란데 그걸 버리라고 그래.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야. 매력이 없는 거지. 매력이.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아까도 못난이 삼형제를 그렸다. 거기서 너는 누구니 했더니 화내는 애는 자기 아니래. 슬픈 애는 그래도 조금 자기라고 하는데 화내는 절대 아니고 웃는 애가 다 자기라고. 그러니까 세상 잣대에 다 좋은 거. 그래서 매력이 없어진 거야. 단점을 인정할 때 매력이 나오는 게 물은 그 부드럽고 그렇지? 단단하지 않은 게 약점이지만 그게 매력이야. 그게 있으니까 아무데나 담기는 장점이 또 있는 거야. 돌멩이는 그 단단한 게 매력이지, 그렇지? 근데 너무 딱딱하고 응? 나는 이렇게 틀이 있어서 그게 돌멩이가 흐물흐물해봐. 그게 돌멩인가? 그걸 수치 주지 않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순간 세상에 어떤 일을 해서 도움을 줄지를 그냥 영채님이 인도해줘.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영채님이 그냥 끌어다 주는데 그리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지. 그렇지. 다 쓸모가 있고 우리 아기들이 내가 혼내키는 건 잡아. 내가 우리 아기도 혼내키는 건 너 무능해. 너 이거 못해가 아니야. 자기를 인정 안 해서 자기 색깔을 못 찾으니까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영채님이 인도를 못 받고 그래서 무능해진 걸 알아야지. 무능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자기를 쓸모없다고 인정 안 해줘서 무능해진 거란 말이야. 마음 행복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면 다 하게 돼 있어. 다 딱 필요 없는 아기가 한 명도 없어. 다 개성과 매력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게 보이는데 니들은 안 보이나 봐. 이상해. 진짜 웃긴다잉. 너무 이상해.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니들은 나를 말려, 많이. 어떤 부분. 지적하면서 나를 갖다가 내 개성을 죽여. 그렇지 않냐? 무섭거든요. 왜? 왜 무서워? 얘기하면 무서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동영상에서 막 화를 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에너지를 보면은
세상의 잣대에 좀 다르니까 제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저 못 받아들일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화를 내면 안 돼. 도인은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 지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애 엄마가 막 와! 막 이렇게 화낼 때도 있고. 애기 같을 땐 괜찮니, 그래도? 아, 그럼요. 쟤는 또 애기는 또 용이네. 지가, 얘가 좀 애기 같은 면이 있으니까 애기는 용이라는데 화내는 건 용이 못해. 왜? 화내는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자기가 그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보영이는 자, 그럼 자, 재밌게 가네? 헤라 엄마의 어떤 열등이 모습 보면은, 니가. 그걸 열등하다고 지적하는 게 그게 자기 열등이 마음으로 보는 거지? 아, 저는 그러면 애기인 것 같아. 애기를 보는 게 싫구나. 뭔가 수치가 올라와. 애기를 보면, 그치? 네. 못 봐, 자기 애기를 못 받아들여. 그럼 알았어, 우리 보영이한테 애기 써야지. 아, 그러니까 제 그 책임 못 지는. 애기가? 네. 혜라 엄마 보면 책임 못 질까봐. 네네, 그 두려움이 올라와. 난 오히려 혜라님 아기 같은 그 느낌 할 때 역시 도인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 틀을 깨는 자유분방함이 역시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라. 아니, 좋긴 한데, 내가 막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못하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가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야. 보호만 받고 싶은 애기가 뜨면서, 나를 보호하는 어른으로 있어줘야지. 왜 애기 짓을 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아주는 거지. 그거 노는 건데, 그냥. 할 거 다 해, 도인은. 책임도 지고. 하지만 노는 거지. 놀고 싶은데 얘가 안 놀아주네. 쟤는 놀아주네. 무서워. 무서워, 애기 보면. 무서워. 야, 그래, 열등이는 항상 그걸 보면서 수치 주고, 두렵다고 느끼고, 두렵다고 느끼거나 수치 주거나, 왜 저렇게 해? 이러면서 수치 주거나. 그게 자기 마음을 버린 걸 알아야 되는데, 상대의 문제라고 느끼잖아. 열등이야. 문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수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그걸 수치 줘? 네 마음을. 그걸 인정해. 하는데 인정하기까지 두려움 수치가 나가야 되니까, 그 두려움 수치로. 근데 안 들어가는 거지. 두려움 수치로 들어가야지 인정이 되는데, 그걸 안 나가니까, 계속 이제 수치 주고 두려움으로 밀어넣는 거지, 그냥. 그 에너지 방전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저라고. 열등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이 잡혀, 아들아. 외부에서 내가 걸림이 있는 모습들이 내 열등이다라는 게, 헤라님이랑 대담하니까 마음에서 좀 이게 좀 거리감이 또 좁혀지는 게 있네. 저도 뭔가 더 편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열등이에 대해서 그게 사람들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그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다. 저는 무조건 똑똑해야 돼. 와. 공부 잘해야 돼. 근데 왜 안 똑똑해? 그러니까요. 너무 아파요. 너 그 말 들으니까 아프지? 안 똑똑한 너를 좀 받아들여. 걔를 막 수치 주고 저 막 얘가 지금 막 올라왔어. 막 수치 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게 바보니까 멍청하니까 사랑 못 받아. 다들 다 도와주고 싶은데. 바보 때문에 남이 힘들게 해, 남을. 네. 아파. 이게 열등이가 되는 거지. 바보의 아픔 다 올라. 인정한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아프잖아. 네. 서럽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네. 그게 인정을 한다고 머리로 하는 거랑 나 바보야 이렇게 아는 거랑 마음에서 아는 거는 다른 거야. 마음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 야, 맨날 나 못생겨서 못생겨서. 나 옛날에 내가 맨날 나 못생겨서 못생겨서 했어. 친구들이 다 이쁘니까. 근데 어느 날 얘 셋 중에서 네가 제일 못생겼잖아 하는데 주먹 확 터져. 야, 내가 막 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상하다. 내가 늘 나도 알고 있거든. 셋 중에 내가 제일 못생긴 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더라고. 내가 뭐 그렇게 못생겨.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상한데? 마음 공부하기 전에 학생 때인가? 아, 그래, 나 외모일등인가 세서 아까 그 못난이 삼형제 하는데 우리 여자아가들은 다 착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미움 쓰는 여자는 다 버렸잖아. 나는 그건 아무렇지 않더라고, 열등이가. 난 왜 이렇게 이쁘고 싶은지. 이쁜 여자를 그렇게 나는 그 잡고 있는 그게 있어. 나는 그러니까 그 외모에 그게 엄청난 그 집착이 오히려 더 있다는. 난 그 외모 열등감이 엄청 심했다는 걸 내가 마음 공부하면서 엄청 느꼈거든. 내 외모 열등감 자극하려고 그렇게 친구들이 다 이쁜 거야. 아니 조금 이쁜 게 아니야. 다 미스코리아에다가 다 미인에다 키도 크고 막 몸매는 쭉쭉 빵빵해. 아, 그래갖고 어디 나가서 미팅 가잖아?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이렇게 놀래는 눈 있지. 숨을 이렇게 남자들이 멈춰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미인이시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는데 내 앞에 있으면 귀엽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니들하고 다시 내 미팅 하나 봐라 막 이렇게. 그리고 혜라 엄마가 그 예전에는 그 내 신체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었어. 그래서 몸에 대한 열등이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공 던지게 하면 남들이 10m 나가잖아. 난 5m. 진짜로. 그리고 저 옛날에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사람이 만든 그 리조트가 있어. 거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리조트에 갔는데 거기 가면 뭐 헬스 클럽, 뭐 각각 골프, 뭐 바다, 스킨스쿠버 이런 거를 다 강사들이 있어서 그걸 해줘. 근데 난 헬스 가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 여자 트레이너가 나보고 신고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이러는 거야. 당신 분명히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팔이 지금 그러니까 나보고 약간 내가 듣기로 약간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어서 너는 팔병신인 상태다, 정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걸 들으려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여자가 들을 수 없는 역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은 뭐라냐면 이건 다 든다. 어떤 여자? 난 못 들겠는걸? 그래서 나 조그만 거 들었더니 너 그건 애기들이나 드는 거야. 네가 들어야 돼. 근데 나는 안 못 드는 걸. 그랬더니 너는 부상을 입은 분명히 큰 어떤. 그래, 내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너는 말을 잘하면 팔병신이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그 일이 있고, 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그 여자가 한 말을 생각해보자. 내 어린 시절 생각해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못했던 거야, 운동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공 던지기를 하면 남들이 10m 나가는데 나는 5m. 그래서 체육이, 내일 체육 시간이 있다. 그럼 난 오늘부터 열등이의 두려움, 내 열등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떨어. 이건 뭐 남들이 10m 나가는데 내가 9m가 아니야. 너, 이게 넓이 뛰기를 하면 남은 10m, 나는 5m, 3m 이래. 그러니까 그 체력 장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나 따라다니면서 얘가 교통사고가 난 지 며칠 안 돼서 막 고치고 했어. 너무 못하니까. 거기로 이제 점수 깎인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죽음의 공포가 몸에 있는 거잖아. 태아 때 엄마가 몇 번 죽이려고 했거든, 나를. 그리고 그때 그 심장에 박혀있는 그 아픔. 내가 이제 많고 뭐 16년 동안 심장에서 칼을 빼냈는데 칼이 뭐 수백 개가 나왔지.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이 심장을 다치게 해서 사실 왼팔은 거의 병신일 정도로 힘이 없거든. 그럴 정도로 해서 운동을 못하고 던지기도 못하고 엄청 이게 몸에 대한 열등이가. 그래서 그 나는 병신이다는 사실 내가 나를 그린 거지 옛날에 그다. 그랬다 그걸 고쳐진 걸 언제 알았냐면 내가 몇 년 전에 해운대를 갔는데 거기 이렇게 풍선 터뜨리게 알지. 이렇게 딱 표창 던지면 10개 터뜨리면 인형 주고. 근데 내가 혹시나 하고 해봤어. 내가 그걸 옛날 같으면 한 개를 맞추기 힘든 여자야. 다 터뜨렸어. 10개를 다. 그것도 이게 표창이 어떻게 꽂히냐면 정확하게 풍선을 터뜨리고 거기에 딱 박혀. 수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서 다 터뜨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어우, 웬만한 남자보다 잘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몸에 그 마음 때문이란 걸 알았어. 마음이 아파서 이게 마음의 병신이 돼서 몸도 그렇게 병신이 됐구나. 그 열등이가 되게 되게 심했지. 그래서 외모와 신체의 열등이가 난 진짜 되게 되게 심해서 이렇게 강인한 남자를 보면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고 이 몸이 몸에 대해서. 맞아요. 힘에 대한 열등감. 열등이 있지. 너도 있지. 아유 장난 아니에요. 그 저 나는 병신이다 그림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나온 거를 프로필을 설정을 했는데 몸에서 개수치가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뿐이 아닌 것 같아. 쟤도 있을 것 같아. 너 맞고 다녔지? 제가 사람들이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키가 크고 남자고 막 그 팔다리가 길고 막 이러니까 쟤는 그래도 신체적인 우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신체 열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뭐 우리 새 열등이가 뭐였니? 너 맞고 다녔지? 초등학교 때 누나한테 맞고 동네 애들한테 맞고 제가 맞고 오면 누나가 그때 걔 때려주고 집에 가서 맞고 다니고 또 때리고 약간 이런 신체에 대한 열등감이 진짜 말로 할 수 없었어. 진짜 나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날렵하게 생겼지 않냐. 그래갖고 운동을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 달리기 맨날 꼴찌를 들어오는데 격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꼴찌도 좀 이렇게 따라 붙어서 꼴찌해야 되잖아.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 내가 진짜 창피해서 운동회 안 가대. 운동회 하면은 개주를 하면 저 뒤에 있는 애 1등이 날 수 없어. 그러면 이게 섞여. 얼마나 이게 격차 벌어지. 아우 처음 말로 할 수 없는 열등이었어 그게.
그 아픔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 아우 반갑다 우리 언니들. 진짜 그게 되게 셌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신체가 우월한 애들 그게 뭐 그렇게 열등감이 올라 또 이래지 그치?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 짝꿍이래서 얘 너무 공부 잘하잖아. 걔는 또 이제 신체는 튼튼하고 막 이런데 공부 못하는. 근데 나는 걔를 보면 되게 열등감 올라. 걔는 너는 공부 잘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내 열등이는 지 열등이만 중요한 거지 다. 맞아. 난 내 열등이가 진짜 너무 그게 죽고 싶었거든. 사실 그래서 자기 아픔은 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 이 공부 해보니까 진짜 되게 주관적이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신체 건강 남자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신체 건강 여자들한테 이런 일을 아무리 해도 공감을 못해주고 너 남자잖아. 키 크냐 튼튼하잖아. 너가 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미치겠지? 나도 그랬어. 외모 열등감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왜 심해? 뭐 이렇게 그랬어. 그게 벗어난 게 이제 이 공부하면서 내가 어느 날 아 누가 내가 화사기 벗어 이게 일그러진 저도 외모가 그리고 다리 병신인데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할 때 예스 이 답이 나오니까 이제 난 행복하게 살아 그래도 그래도 강의하고 니네 이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예스 한 때부터 좀 자유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흉측해진 나 열등한 나 이거보다 더 망가지고 더 병신이고 더 이런 나를 받아들여서 그래도 행복해 이러니까 그때 이제 노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 청산하는 방법은 하나야. 못난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못난 나를 자꾸 버리려고 하잖아 니네가. 내가 병신이다 난 병신이야 이걸 인정하려고 하면 수치가 올라오고 거부감만 올라오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게 살 수 자신이 있어 이러면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이러니까 누나 쪽은 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바보여도 괜찮아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거를 공격하는 수치와 그거를 안 보려는 그 두려움이 그 에너지가 많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라는 목적은 그 나를 공격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 에너지 그게 나가는 거지. 그 약자 에너지가 못 받아들이게 하잖아. 약자 되는 거 방역. 그게 없어지는 거지. 내가 뭐 열등해지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열등감을 그렇게 인정하면 바보가 더 이상 열등이가 아니고 외모 열등이는 더 이상 열등이가 아니네.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지.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이 공부가 되면 예뻐지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가 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기준과 다르거든. 그 기준에 날 맞추지 않아.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하면서 내가 행복한 쪽으로 가고 내가 행복한 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지.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them with you. Ooh, ooh.